우리는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살이 빠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은 평소대로 먹고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 단식을 하게 되면 낮아지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지나치게 올라가고 따라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지방 축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 인슐린이 줄어들고 그 때문에 지방 축적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사는 삶 또는 이 먹거리가 대부분 상당히 탄수화물 폭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계속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거든요. 간헐적 단식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의 분비를 낮추기 때문에 비만 환자들과 대사증후군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시간에서 24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단식한 지 16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근육과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쓰게 되고 이 과정이 지나면 지방이 먼저 연소됩니다. 근육은 24시간이 지나야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16시간에서 24시간 사이의 단식이 지방이 분해되고 근육을 지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이 24시간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더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를 막고 인슐린의 정점이 떨어지는 곳 16시간이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16시간에서 24시간 금식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